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아, 구독자분이신가는 모르겠네. 댓글을 단게 있었는데, 용용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내용은 모토제하고 유사트 통신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모토제어 같은 경우는 그 모토도 구입을 해야 되고 모토 드라이버 그리고 전원 관리하는 부분이랑 배선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당장 컨텐츠로 만들기는 힘들고, 자, 유사트 통신 같은 경우는 에코 프로그램으로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사트 통신. 자, 소스는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재밌는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 시연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연어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지만 인터럽트 개념도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두 줄은 당연히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온 소스죠. 그리고 이거는 레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인터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nterrupt.h라는 헤더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 ISR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인터럽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연어는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해서 순차 처리 방식으로 한줄한 줄씩 실행이 되죠. 그러나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 그만두고 인터럽트를 먼저 처리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예외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를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켜서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인터럽트 처리하는 부분은 통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신 보내는 쪽하고 수신 받는 쪽이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인터럽트는 1바이트를 다른 장치에서 수신을 받았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1바이트가 딱 들어오면 여기가 딱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럽트가 수신 받았을 때그 1바이트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가 UDI0이라는 레지스터에 그 1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포트 A에 딱 바로 넣어줬기 때문에 동작을 어떻게 해요? 포트 A는 LED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바이트 수신된 데이터가 LED로 바로 켜져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소스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DDR-A는 배웠죠? LED가 모두 출력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DDR-A를 일로 전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가 유사트 통신을 할수 있게끔 하는 레지스터 설정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인터럽트를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 걔를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안에 지금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줄만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자,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게 수신 받았을 때 들어오는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죠. 데이터를 보낼 때도 이 레지스터를 사용합니다. 보낼 때나 받을 때이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이 값을 넣어주면은 실제로 이제 보낼 때 사용하는 거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0이었으니까 0이라는 값을 보내게 되겠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카운트를 일시 증가라는 뜻입니다. 0이었던 게 1이 되고 1초 딜레이를 하겠죠. 얘가 무한반복을 하니까 얘는 일단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1이 그 다음 전달이 되겠고 1초 후엔 2가 전달이 되겠고 3초 후엔 3이 전달을 합니다. 여기 있는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한다고 해서 바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하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 하나의 레지스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확인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while문입니다. 수신할 수 있는 조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한루프를 계속 돌라는 뜻입니다. 자, 수신이 가능하게끔 되면은 어떻게 돼요? 카운트 값을 UDR0이라는 레지스터에 넣어줘서 송신을 보내게 됩니다. 얘는 송신을 보낼 수 있게끔 기다렸다가 송신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면
값을 넣어줘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게 무한반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는 일식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일식 증가되는 값이 1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알아보려면, 자, 여기 두 개는 뭐냐? 속도 제하는 거예요. 요거 세 개가 유사트 통신 부분을 제하는 부분인데, 특히 이 소스 같은 경우는 동기화하고 비동기화 통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사트 비동기화 통신 부분을 제하게끔 레지스터 설정을 했습니다. A는 0이니까 아무것도 설정을 안 했다는 뜻이죠. 지금 이거하고 이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UCSR 공비하고 공시 레지스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는 방법은 ATmega 128 데이터시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 문서를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면 없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이 찾아지죠. 그 중에서 여기 있으려나? 여기 뭐 하나가 있네.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보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25라는 값을 넣어줬습니다. 여기 2바이트짜리인데 하이 레지스터, 로우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상위 1바이트, 하위 1바이트에서 두개 합쳐서 16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값을, 자, 여기 0이죠. 예, 0이죠. 25라는 값을 넣어줬는데, 이 값이 어떤 값을 의미를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비동기화 신호라 그랬죠. 여기 비동기화 신호고,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UBRR이죠. UBRR 레지스터를 25라고 줬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돼요? 25가 됩니다. 25가 되고, 자, 오실레이터 클럭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오실레이터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시스템 클럭입니다. 16MHz죠. 지금 여러분들 실습하고 있는 타겟 보드는 16MHz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16MHz를 넣어줍니다. 만약에 다른 시스템 클럭을 사용하면 그 클럭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그러면 이 값이 정해졌고, 이 값도 25라고 줬기 때문에 이걸 연산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 O-rate라는 값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얘가. 자,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 이거 잘라버리겠네. 자, 계산식을 만들면, 1, 감각도 이렇게 하면, 자, 속도가 어떻게 돼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속도가 38461.54가 나오죠. 예, 고레이트 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냐?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시리얼 통신 할때 주로 사용을 하는 유사트 통신이 시리얼 통신 할때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포트를 보면은 더블 클릭을 해서 포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컴 시리얼 통신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돼요. 포트 설정을 보면은 여기 비트, 얘가 보레이트입니다. 보레이트 선택을 하면은 아까 여기 38400도 있고, 5670, 뭐9600, 뭐 다양하게 있는데, 자, 지금 그 여러분들 소스 25라고 준 공식을 이용해서 만든 속도는, 보레이트 속도는 38400입니다. 값이 약간 틀리죠? 왜 그렇죠? 여기 16MHz라는 그 클럭은 정확하게 38400이라는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데이터 비트 8개, 페리티 비트 없음,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사용할 때 하는 기본적인 설정 값입니다. 이 부분도 어디에 있냐? 자, 여기에 지금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전부 0으로 해서 기본 값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 테스트 하실 때는 뭐 대부분 이 부분은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속도 말고는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냥 안 건드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실제로 유사트 통신에 대해서 레지스터에서 공부를 할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일단 넘어가고, 고레이트 속도를 여기는 38400으로 했죠. 38400 BPS라고 하죠. 자, 근데 엑셀로 만들었더니 정확하게 안 나오죠. 자, 이 속도하고 이 속도하고 틀리죠. 틀리죠. 그러나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보면은 에러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이게 비동기화니까, 동기화면은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비동기화이기 때문에, 자, 몇 바이트까지는 잘 보내지고,
몇 바이트가 넘어가면은 에러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확한 속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코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건 더 빨리 넘어가고 여기를 2진수로 표현을 하면 자, 이 부분을 자, 1이 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CSR0B. 자, MB는 뭐 넘버예요. 그 아트메가 28은 0번하고 1번이라는 두 개의 유사트 통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번을 지금 제어를 한 거니까 여기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자, 이 세팅을 어떻게 했죠? 1, 여기 1, 여기 두 개에 1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1을 줬습니다. 여기 두 개에 1을 주고 여기에 1을 줬죠. 그럼 얘는 뭐냐? 여기 써져 있죠. 자, 인터럽트 이네이블입니다. 한마디로 1바이트 수신 됐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하게끔 만들 거냐? 자, 아까 소스는 어떻게 했죠? 1바이트 수신 받을 때마다 LED에 넣어줄 수 있게끔 인터럽트를 발생하게끔 만들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를 발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준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얘죠. 자, 수신을 받을 수 있게끔 이네이블 시켜줘야지 내가 수신 받을 수 있겠죠. 얘를 0으로 주면 수신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를 1을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자, 송신. 한마디로 단방향으로 한 수신만 받을 수도 있고 송신만 줄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수신도 받을 수 있고 송신도 할 수 있게끔 여기 두 개를 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한번 봐보세요. 뭐 유사트 데이터가 레지스터가 MT였을 때 인터럽트 발생시키는 뭐 인터럽트에 대한 내용이죠.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한 내용은 수신하고 송신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수신으로 1바이트 받았을 때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만 보면 돼요? 얘만 보면 되겠죠? 얘는 여기 두 개가 일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C가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두 개가 일일이죠. 자, 일일이면 UCSZ죠. UCSZ가 테이블이 여기 있네요. UC 두 개가 일일이었기 때문에 8비트로 송신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있냐면 장치관리자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아무거나 클릭하고 포트 설정에 여기 데이터 비트 8비트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건 하고는 뭐 페리티 비트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페리티 모드 있고 뭐 있죠. 요 그대로 0으로 주시면 기본 윈도우에서 설정되어 있는 기본 설정 모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요거 설정해주고 요거 설정해주고 요 포레이트 설정만 해주면 레지스터 설정이 끝납니다. 38400으로 통신이 되게끔 해줬고 자, 카운트가 일씩 1초 간격으로 일씩 증가하면서 자, 데이터를 보내준대. 그럼 요것만 보면 되겠죠. UCREA라는 레지스터에 0x20이 뭐냐? 여기 있죠. 거기에 0x20이면 얘가 되겠죠. 0010000에서 얘가 1이었을 때 보내는 거겠죠. 얘, 그럼 얘가 뭐냐? USAS 데이터 레지스터 MT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저는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구글링을 해볼게요. 자, 구글링을 해보면 전송 버퍼가 새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버퍼는 비어 있으면 쓸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셋 0이란 뜻이죠. 리셋은 0이란 뜻입니다. 번역이 그지같이 됐네. 자, 여기 리셋이란 말은 디지털에서 0이란 뜻입니다. 셋은 1이고 여기 해당 비트가 1이 되면은 아 내가 이제 MT가 돼서 통신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해당 비트를 엔드 시켜가지고 그 값이 0이다. 그럼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여기 뭐예요? 참이니까 무한루프를 돌겠죠. 만약에 여기 해당 빛이 1이 돼서 0x20이 됐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면서 빠져나옵니다. 한마디로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될 때까지 그 해당 레지스터를 계속 검색을 하죠. 자, 그래서 검색이 되면은 이제 실제로 여기 값을 넣어주면 송신이 됩니다. 값을 넣어주면.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1바이트 수신을 받고 나서 이 값을 내가 어디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MT가 됩니다. MT가 자동으로 발생을 해요. 자, 어찌됐든 이 부분까지 지금 구현이 돼서 이 부분을 장치 두 개랑 연결을 한 RX하고 TX를 서로 연결을 하면 통신이 되겠죠. 자, 연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문서로 돌아가서 자, 쭉 찾아보면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유사트 0번을 제어를 했죠. 유사트 0번은 포트 2에 RxD0하고 TxD0이 있죠. 포트 2에 0번하고 1번 핀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에코 프로그램이니까 이 선을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TX는 전달 보내는 데이터고 RX는 수신 받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에서 1초 간격으로 카운트 값을 보내니까 여기서 1초 간격으로 데이터가 1바이트씩 나오겠죠? 나온 데이터를 바로 여기에 연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카운트 값이 송신되자마자 신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코 프로그램이 됩니다. 보내자마자 LED로 출력하는 에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빌드를 하고 일단 다운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안 떴고, 잠시 이게 돼 있고, 툴스에 연결을 해서, 자, 일단 다운로딩을 해볼게요. 자, 화면 전환을 해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TX하고 RX를 서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에코가 되겠죠. 리셋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0부터 10, 이진수 11, 100, 101, 110, 111, 1000 이렇게 1초 간격으로 송신을 해서 수신을 받게끔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제가 장치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서로 RX하고 TX를 서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기 RX를 여기 TX로 서로 바꿔야 되겠죠. 하나는 RX, 하나는 TX로. 자, 서로 교차해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교차를 하나, 자, 서로 교차해서 연결을 해줬죠. 교차해서 연결한 상태에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운로딩 할때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로딩하면 에러가 뜹니다. 기계어 파일을 다운로딩 할때 유사트 통신 부분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통신을 다운로딩 할 때는 유사트 부분을 초기화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연결을 해볼게요. 자, 두개 값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밑에 있는 장치를 똑같이 에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낸 부분을 여기서 수신받고 여기서 보낸 데이터를 얘가 수신받아서 LED에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밑에 있는 이 모듈을 리셋을 누르면 카운터가 0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수신받는 쪽이 LED가 초기화가 됩니다. 눌리면 초기화가 되죠. 그리고 반대쪽 여기도 눌리면은 여기 반대쪽 이 디바이스를 리셋을 누르면 이제 밑에 LED가 이제 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누르면 자, 초기화가 됩니다. 자, 영상을 상당히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걷어내고 편집을 해서 컴팩트하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